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어제 국내 증시를 뜨겁게 이제 달궜었던 2차전지 관련된 이슈를 좀 계속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뭐 앞서서 에코프로와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짚어주셨는데요. 에코프로가 일단은 신고가가 나오면서 숏 커버링에 이어서 숏 스퀴즈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숏 커버링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공매도를 이제 쳤던 것을 되갚는 그러한 과정들을 얘기하고 이에 맞춰서 숏 커버링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계속 그것들이 연속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주가를 상당히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 등을 우리가 숏 스퀴즈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 이제 그 2021년이었었죠. 게임스톱의 주가가 이제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주가 10배 가까이 급등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성장주들인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공매도를 쳤던 기관들이 상당히 큰 폭의 손해를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에코프로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일 외국인들이 2차전지 대거 순매수한 이유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그런 영향도 일단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지난주에 에코프로비엠이 약 4,300억 정도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를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약 4천억 가까이 투자 규모를 유치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투자 유치 후 기업 가치가 3조 원대로 그 이상으로 평가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이제 그 공매도가 상당히 좀 컸었는데요. 전일 공매도 거래 대금도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 이제 다섯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SK이노베이션, LG엔솔, 포스코퓨처까지 세 종목이 공매도 상위 종목에 올랐었고 코스닥에서도 보게 되면 상위 다섯 개 종목 중에서 1, 2, 3위가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누적 공매도 잔고도 상당히 좀 높은데요. 그 1, 2위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동안 상당히 주가도 강했었던 2차 전지들로 계속해서 공매도가 누적되어 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매도 잔고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월 28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는 일단 LG엔솔이 이제 그 금액상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엠 코스닥에서도 보게 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일단 차지하고 있는데 총에서 이제 전체 규모를 차지하는 걸 보게 되면 에코프로는 6.47%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공매도 지금 잔고를 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 나왔던 숏 스퀴즈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분기점이 80만 원 정도로 여겨져서 그 정도 가격이 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었는데 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볍게 돌파되면서 무려 90만 원도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아니라 어제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좀 그런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이러한 현상들이 주가의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성장성이 담보된 그런 기업의 공매도가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로부터 시작된 숏 스퀴즈가 에코프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레에 대해서만 관심을 뭐 집중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2차 전지주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어제 이제 신고가를 좀 나타냈던 에코프레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쇼스키즈 본격화와 관련해서 이슈 짚어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 에코프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